안녕하세요. 공생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티아고 요르케의 Nothing But A Song이라는 곡입니다. 말랑말랑한 느낌의 아주 달콤한 사랑 노래인데요. 티아고 요르케의 감미로운 보컬 보이스도 한층 매력을 더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A키 진행입니다. A키 배열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코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픈 코드 모양이 아닌 좀 다른 형태의 코드들이 나오니까요. 함께 잘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D 메이저 9. 원래 D 메이저 9의 운지법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1도음과 3도음, 그리고 메이저 7음, 그리고 5도음. 이렇게 1, 3, 5, 7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진행인데요. 티아고 요르크는 이런 보이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 3도음 대신에 5도음을 사용하는 보이싱이에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코드입니다. F샵 마이너 9. 다음 코드입니다. B 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C샵 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D 메이저 7. 다음 코드입니다. E 9. 1번 줄까지 구성음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A 메이저 7. 이때 5번하고 1번 줄은 뮤트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 코드입니다. B 마이너 11. 마찬가지입니다. 5번하고 1번 줄은 뮤트예요. 다음 코드입니다. B7. 다음 코드입니다. E13. 네, 1번 줄에 6도음만 살려준 보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코드입니다. E/D. 네, 코드 잘 보셨지요?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진행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 노래의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8마디 포맷으로 계속해서 분절분절마다 잘라서 진행되어지는 전형적인 파퓰러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 진행부터 잘 보실 건데요. D 메이저 9과 그리고 F 샵 마이너 9과 마이너 7 번갈아가며 사용이 되어집니다. 4마디 포맷이 두 번 반복이 돼서 8마디 진행입니다. 첫 번째 진행이 되어질 때는 5번에 라음 치고 슬라이드가 C샵에서 D로 한번 진행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트로 8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이런 식의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요. 코드 하나당 두 마디씩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차분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9이 나왔을 때는 싱코페이션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을 내가 다음번에 치게 될 베이스 음으로 이렇게 타격을 해주는 퍼커시브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시종일관 이런 퍼커시브 사운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미컬한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모아서요, 엄지손가락 옆에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이 줄의 윗줄을 위주로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핑거링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뮤트 걸어 놓으시고 이런 연습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은 A파트 진행인데요. A파트가 총 16마디입니다 16마디씩 묶여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방금 전에 진행했던 인트로가 총 8마디씩 두 번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라디오예요. 이런 식의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B파트는 약간 트랜지션을 브릿지 느낌으로 네 마디 진행이 짧고 간략하게 나오게 됩니다. 코드 진행 보실 건데요. B-7에서 C#-7 그리고 D-7, E9의 진행이 되어집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네, 마지막에 베이스 한번 쳐준 거죠.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이에요. 후렴구 약간 허밍으로 따라라 요 부분인데요. 진행이 A major 7에서 B minor 11, 그리고 F#-9 요 진행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다음 진행으로 A파트 16마디, B파트 4마디, 그리고 C파트 8마디 진행한 이후에 브릿지로 D파트가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D파트는 8마디씩 총 16마디인데요. 16마디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앞에 12마디는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마지막 4번째 마디에서 코드 진행이 조금 달라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마디에서 마지막 4마디를 잘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은 먼저 D major 9, 그리고 여기서 4번 손가락이 하나 올라가고 1번 손가락이 하나 내려가게 되면 E/D라는 코드 포지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7에서 요 모양에서 왼쪽으로 루트 음과 플랫3 음과 그리고 플랫7 음만 살려주는 C#-7 코드 폼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그대로 여기 9번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려 볼 건데요. 앞에 12마디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4마디는 잘라서 다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천천히 12마디부터 진행해 볼게요. 3, 4. 똑같은 패턴으로 3번에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7 갔다가 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B7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탑노트를 요 라음을 한번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3음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B7부터 요 보이싱입니다. 3, 4, 1, 앤 그리고 여기서 탑노트 눌러주고 그 다음에 퍼커시브하고 P 손가락으로 5번 줄을 쳐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4번 손가락 떼고 다시 눌러주고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E13으로 가는 거예요. 앤 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결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13으로 앤 4. 다음 진행으로는 C파트 16마디 진행하고요, 마지막에 아웃트로 4마디 진행이 되어집니다. C파트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 아웃트로 4마디만 보여드릴 건데요. 인트로 2마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싱코페이션을 한번 땡긴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인트로 4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그리고 여기서 쭉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까지 티아누 요르크의 Nothing But A Song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참으로 달달한 곡인데 싱코페이션이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타 치면서 노래하기는 쉽지 않은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타 플레이를 충실히 연습하신 이후에 노래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멋진 기타 라이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 때 저는 뵐 건데요. 강의 시청곡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와 그리고 커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공생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